진심으로 따면 만하게 많은 밤의 연보석이 신의 박정을 묶고 좀 그냥 만든 방이에요. 네, 그럼요. 이영호 선수는 지금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네, 경기 잡아주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에이스가 연장전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할 그런 막중한 일만을 띄고 있습니다. 이영호가 무너지면 3대빵으로 지는 거고 이영호가 두 번 이기면 3대1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KT대부가.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에이스 결정전 가더라도 이영호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자신이 팀을 리드하고 있다는 자부심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반드시 1승 추가해서 여기서 1대1 만들어줘야죠. 김정선 괜히 복잡하게 이렇게 되면 운영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백두 선수들 상대가 이용호가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내고 있는 두 방 세 방이 아니라 한 방에 깔끔하게 끝내고 진입차면은 그 멋진 묘수가 필요합니다. 김재호 경기 시작됐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0 MBC 케이메라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먼저 김재훈 선수 진영해요. 이곳입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이에 맞서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이곳이에요. 흰색 KT대표가 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영호 선수는 뭐 이공식전에서도 그 안교 선수를 만나서 경기에 또 이 메두사 맵에서 잡아낸 적도 있고요. 맵을 가리지 않고 뭐 카트리나 맵이 프로토스가 판을 칠 때도 이영호 선수가 나와서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딱히 맵을 타지 않습니다. 맵이 그 견제할 곳이 많아서 프로토스에 유리하고 테란이 터렛을 짓지 못해서 힘든데 일단 오늘 724 녹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영호 선수 정말 그 화끈한 그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반면에 김재훈 선수는 작년 이맘때부터 뭐 테란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10전 결과 4승 5패 뭐 50% 이하의 승리라고 하더라도 가끔 터져줄 때 특히 최근에 한동욱 박성준을 연속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메카닉 이영호 선수와 거의 대등한 플레이를 보인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박성준 요즘에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런 박성준을 이겼을 정도로 김재훈 선수도 터져나올 때 어떤 무서운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맵의 특성 활용하면서 이겨냅니다. 네, 그렇죠. 정말 이영호의 매직이 발휘되지 않으면 네, 최근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에이스로서의 역할. 네, 그런데 뭐 빠르게 정찰하면서 김재훈 선수의 여차하면 가스러쉬를 시도를라도 해봐야죠. 네, 안쪽으로 왔어요. 미리 알고 SCB 만들던 거 취소하고 가스. 이영호 선수 대응이 빠릅니다. 참 바로 SCB를 취소하면서 돈을 모아주고 네, 말씀하신 대로 짓다가 다시 미네랄 채취 잠시 후에 가스를 다시 지어주는 이런 예, 순간순간 상황 판단이 정말 좋습니다. 이영호 선수 팀이 조마조마한데 이영호가 조금이라도 실수했으면 이영호는 안 흔들려도 벤치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입구에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니 메두사에서 가스러스 당하면 정말 갑갑해지거든요. 테란이 완전히 그냥 꼬이게 되는데 지금 대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상대편 본진점 꼼꼼히 체크하고 있어요. 김재현 시장은 아무튼 들어가서 보니까 좋습니다. 네, 그럼요. 이렇게 파일런 짓자마자 정찰을 네, 대부분 네, 프로게이머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최대한 좀 자원을 모아주고 네, 하는 편인데 네, 정찰 한 방에 성공하면서 기분 좋죠. 네. 용호라고 이렇게 네. 아. 그렇죠. 네, 외국인이 읽으면 비슷할지 몰라도 저희가 보기나. 네. 아, 에스프리 박지호 선수도 이게 등에 토산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오. 야, 서로 빨간색. 하지만 이제 네, 태그 매치가 진행이 되죠. 네. 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건 좀. SCB 입장에 프로브 입장에서 좀 비겁해 보이겠는데요. 그러니까 프로레슬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 들고 왔어요. 저기서는 정말 할 말 없겠네요. 네. 하지만 테란 입장에서는 이제 주거 침입을 당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마린이 마지막 한 방을 쏴야 되는데 잘 펴면 또 엉덩이로 도망가서 최대한 시간 끌어주면 되는 거고요. 네, 실드 슬슬 채워가지고 한 대라도 더 맞을 수 있게 생존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첫 질러 도는 것까지 SCB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서로가 볼 만큼 정찰했고요. 그리고 프로브는 볼 만큼 맞습니다. 이제는 슬슬 이제 가실 때가 됐어요. 정찰의 역할은 다 했고. 아, 잘못하다 세워놓고 드래곤이 왔을 때 이제 서플 압박을 해주겠죠. 사업까지 보고 나왔나요, SCB가? 네, 뭐 일단은 뭐 상대방의 뭐 체제를 볼 때 뭐 사업 보트라고는 아니겠습니까? 원게이트에서 뭐 언덕 위에 뭐 멀티를 하던 약간은 최근에 뭐
초반에 전략적인 승부를 많이 보던 김재현 선수였긴 하지만 일단 오늘 경기 좀 무난하게 지금 멀티위즈의 그렇죠. 플레이를 좀 준비해왔네요. 또 초반에 질럽 드래곤으로 입구 압박 안 해주면 무난하게 탱크 하나 뽑아주면서 막아주고 앞마당 멀티 가져가는 그러면서 중장비전 펼치는 그런 플레이 해주면 됩니다. 이영호 선수. 드래곤은 끝까지 쫓아가서 SBT 잡으러 가고요. 네, 그리고 김재현 선수도 앞마당 멀티까지 무난하게 했지만 그 이후로 다크드랍이라든지 약간의 엇박자 다크드랍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크드랍 조금만 성공해줘도 이 안바나 멀티 이후에 멀티 두 개는 더 가져가고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 싸움도 널찍한 메두사에서 충분히 잘해줄 수 있고요. 그렇죠. 뭐 지금처럼 드라군을 예, 압박하는 척 하면서 바로 이렇게 다크 템플러 테크. 예, 그리고 같이 뭐 로보틱스 타이밍을 맞춰주면서 네. 예, 뭐 드라군 사업도 뭐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취소했네요. 아예 뭐 그런 공중 업그레이드, 예, 공격력 업그레이드 하다가 뭐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 일단 이런 초반의 압박을 벗어나야 됩니다. 약간의 좀 욕심을 부리는 빌드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게 되면 앞마당을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거 꽤, 오,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네, 원게이트 모습이라. 게다가 벌처는 바로바로 빨리빨리 쫓아오기 네. 때문에 원게이트 원질럿, 이거 어제 누굽니까? 박영민 선수랑 비슷하게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자, 과연 이거 한 타이밍 막아낼 수 있을지. 네, 앞마당 넥서스를 취소하면서 시간을 벌 생각이고요. 그 사이에 본진에 저 있는 배터리를 막아줄 생각인데. 어, 저 드래곤. 어, 일단은 네. 이 드래곤이. 닦였구나. 어, 실드 벌써 다 벗겨졌어요. 마인드로 네. 끊어버리고요. 양궁 한번 못 던지고 실드 다 달았어요, 저 드래곤. 네, 아, 이런 식이 되게 되면 방심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앞마당을 왜 이렇게 드래곤의 저항이 적으면서 이렇게 예, 앞마당을 버리겠습니까? 다크드라베리가 한 번에 어쩌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갚을 게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쉬울지 네. 많은 꼬꼬미들이 박아놓고 아, 있어요. 하지만 이영호 선수 눈치가 빠르고 이미 스파이더맨이 있기 때문에 다크에 그냥 피해를 입을지언정 그대로 바로 끝나는 일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네. 지금 더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찔러봐야 돼요. 그렇죠. 찔러보게 되면 그래야죠. 막히더라도 상대방이 뭘 할지 뻔하거든요. 왜 드라군이 적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아, 이러면 1도 데미지로, 어, 게이트! 게이트가 몇 개를 넣죠? 다크도 못 나오고. 네, 게이트가 오른쪽에, 어, 다크가 하나 나왔어요. 자, 마이쪽을 유도를 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네. 추가되면 죽고 죽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다크 역드랍을 가서 피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쯤이면 털에서 짓고 있을 거거든요. 어디에 많이 있을지 모르는데. 네. 아, 데미지도 2분 다크 같고요. 그리고 다크를 마음대로 뺄 수 네. 없으니까 지금 본진이 불안불안하거든요. 터틀이 지금 저렇게 느린 속도로 아무리 올라왔자 털에서 이미 만들어지고도 남습니다. 상대 본진 앞에 지금 털에 짓고 있어요. 이영호 승기 잡았어요. 역시 네. 메두사의 테란 승리를 올려주는 건 이영호라는 것을. 야, 오늘 이렇게 짧고 굵은 경기가 막 나오는데요. 아, 김재훈 선수 상대방 입구를 막아서 초반에 이런 압박보다는 상대방이 테크트립 위주로 경기를 할 것이다 라고 방심을 한 건가요? 아, 너무나도 험하게 전략 의도 들키고 앞마당 깨지고 뻔한 타이밍에 들어가봤자 골리앗 기다리면서 셔틀 요격을 예, 준비해도 됩니다. 아, 본전적으로 이때쯤 되면 다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요. 네, 스파이더마인 한두 개 또 메선에 놓으면 다크템플러는 설 자리가 없어요. 털에 세 개 지는 거 보세요. 털에 한두 개면 충분한데 털에 세 개나 지어주면서 네. 완벽하게 경기를 잡겠다는 거예요. 수비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가면요. 네, 워낙 초반부터 넥서스 날렸죠. 유닛 몇 마리 잡았죠. 풀어보 잡았죠. 털의 값 정도는 그냥 아깝지 않게 쓴다는 거예요. 같은 자원 먹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영호 선수는 자원의 피해 하나도 없이 지금 안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타격은 네. 무조건 상대편. 게다가 드라군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끝난 게 아니라서 벌처로 계속 압박해주면 됩니다. 벌처 스피드 앞에서 그냥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거 막다 지쳐서 네. 어, 이거 김재현 선수 힘이 빠지겠는데요. 그 스캔 만화 좀 채워가지고 뭐 팩토리 한 2팩, 3팩 돌아가서 병력 좀 나왔을 때 치고 나와도 프로토스는 거의 병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같은 만화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계속 아, 네 번 지어 지금 벌쳐 들어왔는데 정교한 네. 컨트롤을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수비가 돼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아무리 그냥 날라다니게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수비가. 네. 지금 이게 누구이겠습니까? 많이 날동하면은 네. 그냥 무조건 바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드라군이 아직까지 좀 인공지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이고 이제서야 눌렀기 때문에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이 다크로 뭔가 피해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 패배라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마땅히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스캔까지 달려있고요. 답답하겠네요. 그리고 다크가 뭐 꽉 찼냐? 그것도 아닌데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수비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도 많이 말고 죽었고요. 이라는 점이 예, 마지막 나머지 희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의 배짱 추가 멀티 하면서 어차피 다크를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뭔가 좀 더 배짱을 부리면서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예, 지금 그런 분위기 만들지 않으면 그렇죠. 한 방 쭉 내려놓는 분위기 한 방에 쭉 밀리고 끝납니다. 뭐 지금 앞마당 벌떡 하나 한 상태에서 팩토리 늘려서 유닛 쭉 뽑아가지고 나가도 되고요. 타이밍 잡고 나가도 되고요. 느긋하게 언덕 벌떡 하면서 나가도 되고요. 선택의 여지는 이영호 선수에게 있어요. 그 어떤 때보다 출발이 좋습니다. 이영호 선수는 초반에 막 다크드랍에 서플 몇 개 깨지고 시작을 해도 상대를 홀리게 만들면서 이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는 좀처럼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선수가 이영호거든요. 언덕 뒤쪽은 마인드 있습니다. 다툼 잘 다녀야 돼요. 이야 정말 꼼꼼하네요. 예, 빈틈 하나 없이 완벽 수비고요. 아 정말 그 앞마당을 완공 직전에 취소라면서 그 자원 뒷마당 언덕 지역에 바로바로 지어줬다라면은 예, 상황이 그나마 좀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걸 취소하게 되면 본진에 병력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안 좋았고요. 아 김재춘 선수, 이영호 선수의 빌드를 예측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 참 아쉬운 상황이네요. 자, 이제 게이트가 들어가면서 병력들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거든요. 이영호 이제 곧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어. 상대편도 별로 많지 않거든요. 나도 많지 않지만 원래 이 팩토리가 게이트웨이보다 빨리 늘어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게이트웨이가 4개밖에 안 되는데 팩토리가 6개까지 늘어나면서 게다가 공격력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정말 희귀한 상황인데 야 이거 지금 이번 공격도 막기가 너무 어렵겠네요. 네. 마치 적을 상대할 때 벙커러쉬로 해처리 한번 취소하고 출발하는 것 그런 이상의 효과를 얻고 갔고요. 느긋하게 가면 됩니다. 이영호 선수 상대방이 스캔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크드랍 등으로 시간을 끌고 병력을 패군시킨다면 모르겠는데 정면교전은 답이 네.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캐논을 얻다가 만들 수도 없고요. 벌트에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전선 신경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호도가 시선분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옵저버 때문에 옵저버도 오는 시간 동안 드래곤이 잘 많이 없는 길로 피해서 왔고요. 그렇죠. 예, 정말 뭐 다크로 스캔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스라서 다크 템플러라는 가스 많이 드는 유닛을 다수를 생산하기도 어렵고요. 야, 전방 배치돼야 되더라고요. 네. 테로 마인드 테로 맞고 그냥 물어줬어요. 그때가 없는데요. 네. 마인드 제게 맞게 도망갈 수도 아무리 없어요. 아무리 컨트롤을 해줘도 저 드래곤들은 녹을 네. 수밖에 없는 이제 마인드 반응하면 하나는 반응하겠죠. 시즈모드도 필요 없고 네, 그냥 통통통통으로 그냥 잡아갑니다. 네, 시즈 아, 약간의 팀이 약간의 괜찮 보이니까 바로 찔러버렸습니다. 이영호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영호 선수는 이영호 선수네요. 뭐 팀이 어렸던 말고 어떤 분위기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프로리그에서 이영호가 최고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팀 분위기가 좋을 때는 정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거고 팀이 어려울 때는 상대편에게 잠을 떼어서 고춧가루 뿌리면서 팀을 달리는 게 이영호예요. 아 이영호 선수 정말 시원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얼마 전에 이영호 선수와 또 신인사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아버님이 항상 약주를 하면서 경기를 시켜오신다는데 지금도 대략 기분 좋게 약주하시고 계시겠네요. 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승리의 후원이 지금 이영호 아유 제가 프로게이머라는 입장 얼굴 딱 본 주목이 될 거야 나이가 어려도 네 그러면 예 그냥 뭐 이영호 선수가 나온다라면 이기겠구나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무시무시한 승률과 그 팀의 에이스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네요. 그럼요. 아 내가 그 프로라면 내 성적도 중요한데 순서도 중요하겠지만 내 카드가만 내가 싸운 선수가 이영호라면 좋을 거 없습니다. 워낙 잘하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기 보시죠. 맨 데이터가 완벽히 뒤집히는 상황에서도 또 한 번 승리를 즐길 이영호 역시 KTF의 최종 병기는 그리고 e스포츠 최종 병기는 이영호예요.